이 신분 높은 죽방련 멸치, 박대규 선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저는 일하고 나서 꿀찜할 때 종종 이렇게 멸치를 구워 먹습니다. 멸치를 구워 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죽방련 멸치는 지금 이 시기에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구워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직 죽방념이 있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멸치구이. 깨끗하게 세척한 멸치를 불 위에 올려주면 끝. 죽방용 멸치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자 박대규 선장, 무언가를 가져와 바르기 시작하는데 대체 뭘 바르는 것일까? 멸치는 소금 뿌려서 구워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장에다가 찍어 먹기도 합니다. 나는 된장에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 찍어 먹습니다. 죽방련 멸치와 된장의 조합, 영양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본초 강목에 따르면 멸치는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콩, 즉 메주콩을 일컬어 화기를 내리는 역할이 무척 크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멸치를 된장에 찍어 먹거나 멸치를 넣어서 된장국 혹은 찌개를 끓여 먹으면 더운 여름에 들끓어오르는 신경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멸치와 된장 모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서 함께 먹으면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면 고지혈증 완화에 시너지가 배가 되는 죽방련 멸치와 된장. 이를 더욱 맛있게 먹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통으로 먹습니다. 통으로 먹으면요, 거의 맛있습니다. 먹고 나면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머리부터 들어갑니다. 그 특별한 맛을 제작진도 경험하는 영광을 누려본다. 멸치가 되게 고소한데 네. 거기에 이제 구수한 된장이 또 더해지니까 네. 감칠맛도 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